두 명의 경찰관이 결정했죠. 휴식을 취하겠다고 지역의 편의점에서 모하기 위해, 소다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다리, 그의 다리를 뻗기 위해, 가기로 운전해 갔을 때, 그들은 알아차렸죠. 여러 명에게 차량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주차장에. 그리고, 몇몇 손님들이 알아차렸죠. 걸어가고, 걸어 들어가고, 걷고 있는. 어디에서? 가게 안에서 주로 걷고 있는. 몇 분을 쓴 이후에, 가게를 쓴 이후에 그 경찰관이 알아차렸죠. 모든 차량과 고객들이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지. 그래서 한 오피서가 시도했죠. 간단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죠. 그 점원과, 카운터 뒤에서 있는 점원과. 그러나 그 점원이 짧았지. 그의 대답에서. 그리고 그 오피서는 생각했죠. 그가 단지 뭐 하는 데라고 생각했어? 좀 안 좋은 데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인가 봐. 아, 저, 그렇겠지? 그 다음에, 몇 분 이후에 오피서 중에 한 명이 말했죠. 점원에게. 뭘 말했냐면, 사업이 어떻게 보인다고 얘기했어? 느려 보인다고, 잘 안 되어 보인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점원이 투명하게 얘기했죠. 당신이 나의 삶을 망치고 있어라고 얘기한 거지. 그 오피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가 들었다고, 정확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대답한 거죠. 와시가 대답한 거지. 점원이 그 진술을 반복했죠. 근데 그것이 화나게 했던 거지. 그 오피서 중에 한 명을. 그리고 그가 뭐 하기 직전이었어? 점원에게 말하기 직전이었죠. 그가 그를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말하기 직전이었죠. 다행히도 다른 오피서가 스텝업, 빠르게 스텝업했단 말은 막아섰고, 그리고 그의 동료를 어깨를 두드린 거지. 그리고 말했죠. 오케이, 우리 지금 떠나자, 이렇게 말한 거지. 네. 며칠 있다가 두 명의 경찰관이 노티파이 뭐죠?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알림을 당해서 알림을 노티파 알리다잖아. 알림을 당해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알려? 들었다 괜찮겠다. 들었다. 뭘 들었냐면 그 점원이 컴플레인을 만들었다는 걸 들었어요. 경찰관에 대해서, 모한 것에 대해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그의 사업체 너무 긴 시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일하라고 여기 있었다고 누가 컴플레인했나 보지? 내부 조사가 완료됐고 그리고 발견했죠. 뭘 발견했냐면 그 경찰관이 둘 다 체크아웃했다는 걸 발견했죠. 체크아웃 확인했다는 거죠. 구매했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거죠. 뭐에? 그 라디오를 체크했다는 거죠. 시간 동안에. 그 뒤에 가게 들어왔던. 그리고 단지, 네, 비즈니스에 있었던 거죠. 몇 분 동안만 그 비즈니스, 그 사업체에 있었던 거죠. 그 조사는 발견하지 못했죠. 그 뒤에 뭐 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 테마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죠. 뭘 고려하면? 밤 시간을 고려하면. 그죠? 그리고 또 뭘 발견했어? 어떤 서비스를 위한 어떤 전화도, 네, 그들의 지역에서 아웃스탠딩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걸 네 발견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트위스트, 이야기에 대한 트위스트 뭐라고 할까? 급변 변화는 대대하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사고 그 병원과의 사고가 있던 사건이 있던 일주일 이후에 점원이 털렸어. 어디에 털렸어? 편의점에 털렸죠. 그 두 명의 오피서가 근데 그가 불평했던 오피서가 첫 번째 경찰관이었던 거지. 네, 응답한 그 범죄 현장, 강도 현장에 응답했던 첫 번째 경찰관이었던 거죠. 그 도착한 경찰관들이 관찰하고 알아차렸죠. 그 점원이 육체적으로 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의 눈이 더 커다란 것도 알아차렸지. 뭐보다 눈앞보다. 그리고 별이 부정하죠. 그리고 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차렸어. 경찰관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차렸던 거죠. 물론 두 경찰관 다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상담하는데 당신이 기쁨과 상담한다. 우리를 지금 봐서. 그러나 그들은 네, 어떤 말도 할 것을 저항했던 거죠. 그렇죠? 사연이 없습니다. 네.